최태원 회장이 일부 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와 그의 동거녀 김희영 씨에 대해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친어머니인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식들은 친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탄원서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최 회장의 행동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아온 어머니를 깊은 고통에 빠뜨렸으며 그의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에게 자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자식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 제공자인 최태원 회장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사진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태원 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어제 해당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그 안에는 최태원 회장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이 길거리에서 한 남성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 3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으로 이들의 만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에 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바로 직후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모두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이혼 후 최 회장이 김희영 씨와 동거를 합법화하면서 발생한 재산 상속 문제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는데요. 김희영 씨와 그녀의 딸이 최 회장의 후계자로 지명될 경우 두 사람이 재산의 73%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 관장은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는 것은 평범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과 현재 두 분이 자녀들의 몫을 두고 분쟁 중이라는 점은 많은 네티즌들에게 의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이 장남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은 그동안 이들을 지켜보며 응원하던 사람들에게 더욱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장남의 만남은 많은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진 속 장남의 얼굴이 아버지와 매우 닮았다며 아빠와 사이가 좋아 보이는 것이 대반전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이 모습을 연출된 것으로 의심하며 카메라맨이 숨겨져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장남은 미국 브라운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2023년부터 SK 북미 사업을 총괄하는 페스키 조직에서 미국 내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입사 후 소탈하고 검소한 성격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회식에도 자주 참석해 동료들과의 친화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아버지와의 만남도 그의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사고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2002년에 김희영 이사장과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2010년에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 사이에서 태어나 현재 어린 나이임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김희영 이사장은 미국 뉴저지에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2002년에 출산한 자녀와 함께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교민 커뮤니티에서는 PCUSA 몸짱 아줌마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배경은 그녀가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가 알려지기 전부터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해왔음을 보여줍니다. 2012년 6월,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가 공개되기 전인 그녀는 이미 자신의 SNS에 두 사람의 관계와 한남동의 제2하우스, 홍콩에서 딸 시아의 돌잔치 사진을 포함해 관련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갑자기 모두 삭제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이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만남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시사하며 당시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암시합니다. 김희영 이사장의 이혼은 2008년 11월에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는 이혼 후 말미에 최 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녀와 최 회장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관련하여 다양한 추측을 낳게 하며 그녀의 사회적 활동성과 인기가 어떻게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CCUSA 커뮤니티에서 최태원 회장의 다리가 부러진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이 올라와 이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 회장에 대한 여론의 복잡한 면모를 드러내는 사례로 공개된 사생활 문제가 어떻게 대중의 반응을 촉발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2013년에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태원 회장이 2015년에 사면으로 풀려난 사건은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 최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이사장은 라에 체류하면서 파리의 한 명품 가게에서 약 5만 달러를 사용하여 쇼핑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사랑하는 오빠가 감옥에서 나오는 기념으로 한 명품 쇼핑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의 사면 발표가 8월 10일에 있었음에도 김 이사장이 이미 7월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많은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더욱이 김희영 이사장은 명품 쇼핑뿐만 아니라 재단 설립과 재산 상속 등에서도 큰 혜택을 받았으며 그녀는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게시하는 내용은 종종 의미심장하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던 것처럼 대중의 관심을 끌고 의견을 나누게 만드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김희영 씨가 최근 올린 SNS 글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엄마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회상하며 그 영향으로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유머를 발견하고 진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글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 사이의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김희영 씨가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인 고민과 감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김희영 씨의 글은 그녀가 지난 15년 동안 겪은 외로움과 고통을 인정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서 물러날지에 대한 결정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김희영 씨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의 결혼을 파탄시킨 인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인식은 그녀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와 공적 이미지 사이에서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글을 통해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 사이의 재산 분할 소송은 역대급 규모로 커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씨에게 수백억 원을 지출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두 사람의 재산 공동재산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역시 분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노소영 씨가 김희영 씨를 상대로 표현한 강한 분노와 연결되며 남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행동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는 기업 총수로서 가정을 버리고 두 집 살림을 차렸으며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부인과 이혼을 진행하고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기에 자녀까지 두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소영 관장의 암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 관장과 그녀의 사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장남의 최근 만남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네티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여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